우리는 살면서 만질 수 있다는 즐거움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갈까요? 손과 팔을 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의 자유로움을 선물하고 또 비싼 가격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전자의수를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다를 모토로 뚝심 있게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손끝에서 피어나는 희망, 만드로입니다. 이곳은 만드로의 사무실. 절단 장애인을 위한 전자의수를 맞춤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손끝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디테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에게 회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드로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아, 예. 현재 만드로는 절단 장애인을 위한 싸고 가벼운 전자의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만드로의 첫 시작은 전자의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전자의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원래는 3D 프린팅 회사로 2014년도에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 만드로라는 이름을 봐도 뭔가 만드는 회사잖아요. 다만 이제 전자의수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15년도 1월에 저랑 동갑인 양손절단장애인 사연을 보고 재능기부차 시작했던 일을 좀 더 잘해보자라는 목표 때문에 이제 재능기부를 버리고 사업화의 목표를 잡고 이 일을 집중하게 돼서 현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 우리나라의 전자의수 보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의 전자의수 보급률은 만 0.1%에서 1%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절단장애인이 한 4만 명 정도, 상지 절단이 4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 그중에 저희가 아직 1%를 채 커버를 못했거든요. 그 저희가 없기 전에 있기 전에는 0.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 전자의수들은 한 1년에 많아봤자 4, 5명 정도 신규 구매자가 있을 정도로 매우 숫자가 적었거든요. 실제 사용자들은 0.1% 미만에 수렴을 했고 비용이 비싸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의수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이 적합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네, 3D 프린터들이 뭐 제 사무실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맞춤 제작이 가능하죠. 맞춤 제작이라 하면은 개인 맞춤형 제작이라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3D 프린터는 도면을 만들기만 하면 도면 설계만 하게 되면 그걸 바로 단 한 개, 두 개를 생산을 해도 그 비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조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만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수나 의족같이 개인이 단 하나만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죠. 그래서 3D 프린팅이 적절합니다. 그럼 일반 의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일반 의수는 그냥 일반적인 의수라 하면은 그 영화에도 나오는 미관용 손 있잖아요. 그 이병헌이 착용했던 그런 내부자들의 손 같은 경우는 기능 없는 미관용 손이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0에서 200만 원. 그리고 전자의수, 전동식 의수가 기존에는 움직이는 손 그것이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게 평균 가격이라 하면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전동식 전자의수는 본인의 돈으로 구매하기는 너무 힘든 이제 너무 어려운 것이 현재 상태죠. 그래서 자동차보다도 사실 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전자의수가 한 번 사면 5년밖에 못 쓰거든요. 자동차는 사실 10년을 타려고 하면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로도 싼 값에 팔 수는 있고 근데 전자의수는 개인 맞춤 제작이라서 쉽게 팔 수도 없고 5년마다 몇천만 원씩 든다는 거는 사실 아주 비싼 외제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만들어서 판매 중인 전자의수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전자의수가 이제 RF8, V8 따라 다른데요. RF8 절단장애인의 경우는 149만 원에 팔고 있고 V8은 최대 가격이 그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후반까지 제품들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드로 전자의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상지 절단 장애인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손가락부터 손목, 아랫팔, 팔꿈치, 우위, 어깨까지 있는데 그중에 한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제품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대에서 비싸도 300만 원 미만으로 현재까지 제품을 출시했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기존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요. 그래서 예, 청소년이나 여성분들도 쓸만한 정도의 제품이 준비가 돼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계속 개발이 추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거죠. 이 손이 현재 소면 이 손을 구매했는데 만약에 이 손이 좀 더 개발이 되어 6개월이나 1년 후나 2년 후에 그러면은 손만 바꿔 끼면은 이제 더 개선된 손을 사용하고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을 이제 스마트폰처럼 계속 개발된 신규 제품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의수는 한 번 사면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내구 연한을 약간 줄이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의수 제작은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과 스캐닝, 프린팅, 조립, 착용의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전자의수가 완성되는 건데요. 맞춤 전자의수를 스마트폰 한 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상호 대표의 끝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예, 손 안에 들어가는 회로 납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납땜 작업까지 일일이 다 손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요. 요거는 커스텀 제작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손에 일부가 남아있는 분을 위한 기판이라 예전에 저희가 만들던 기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기판은 이런 작업은 이제 기계가 하는데, 이 작업은 딱 한 명용 맞춤형 기판이라서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일단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반적인 의수를 제작하실 때는 이제 그런 납땜 작업은 따로 안 하시고 커스텀 작업만 하시는 건가요? 납땜 작업은 하긴 합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자동 납땜할 수 있는 이런 파트들은 이제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삽이라고 하죠. 자동 납땜하는 그런 것에 외주를 줘서 해결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한 개만 이렇게 만들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렇게까지 수고스럽진 않죠. 일단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는 세상. 전자의수의 핵심 기술인 근전도 센서를 직접 개발하고 석고 모델링 절차는 3D 프린팅으로 대체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전자의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치식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두로 전자의수만의 제품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제 3년 됐습니다. 여기가 처음 직장이세요? 네네. 만두로라는 기업은 어떻게 알고 지원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졸업 작품으로 로봇팔 관련 이제 로봇팔을 이제 설계하게 됐는데요. 그때 로봇팔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이제 만드로라는 회사를 그때 처음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지원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네. 제가 이제 전자의수 쪽에 이제 관심이 생긴 거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그 로봇 손, 로봇 팔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일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전공으로 하셨을 때랑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적인 면에서 하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선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보통 이론 위주로 배우고, 이제 3, 4학년 때 이제 뭐 실험 과목이나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맛배기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로봇 팔 뭐 로봇 손 그쪽으로 이제 접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이제 구현을 하던 것을 실제로 이제 설계를 직접 하고 그거를 구현 이제 실제로 작동이 되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우선은 이제 역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뭐 필요한 그 손이 필요한 힘이라든지 팔이 필요한 힘을 계산을 해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전자의수라는 특성상 환자분이 직접 착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무게가 우선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조건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은 나오되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많은 시도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만드로에서 그 만드는 의수가 일반 의수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막 스마트폰 가격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 그 대표님이 만드셨잖아요. 네. 딱 그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우선 전자의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거의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이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절단 환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스마트폰 가격에 전자의수를 개발을 하시고 이게 현재 사용자가 거의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이제 사용자가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절단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환자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한 줄기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은 이제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전자의수를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사용할 날이 곧 오질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전자의수를 이제 스마트폰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줄이셨잖아요. 그 줄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3D 프린팅이라는 게 기존보다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맞춤형 제작이면서도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술이 방법이 됐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예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의지 보조기, 의수 제작사는 보통 외국에 있는 기술을 사다가 조립하고 맞춤 제작하고 끝내는 식으로 가니까 비용이 어쨌든 기존 고정비가 다 존재한단 말이죠. 저희는 기술을 다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부터 움직임 악력 구현부, 손목 관절, 그리고 착용부, 충전기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 그 덕분에 저희가 굳이 뭐 비싼 비용을 내고 딴 데서 그 솔루션을 사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비용들을 낮출 수 있었고 그래서 센서에서부터 뭐 기구부나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몇 가지 직접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전자의수를 어쨌든 동작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동 원리는 근전도 센서라고 해서 근육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가 이제 일반적으로 팔을 정상팔을 걷어도 나옵니다만 이제 이 손목을 안으로 구부리는 행위 그리고 바깥으로 미는 행위를 하면 안쪽 근육, 바깥쪽 근육에 반응이 있거든요. 요 위치가 절단 장애인이더라도 사실은 이 큰 근육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절한 곳에 센서를 부착을 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손을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걸 모스보 타입으로 짧게 길게, 길게 짧게,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사전에 학습된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전자의수의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전자의수의 제작 과정은 이제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만드는 과정 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절단장애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세요. 약속을 잡고요. 그럼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떻게 절단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한 여쭤보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절단 부위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사이즈를. 사람마다 팔 크기가 다르고 뼈 위치가 다르고 절단부 길이가 다르고 살의 양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팔을 일단 걷어서 팔꿈치 정도까지 측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인 측정 방식도 씁니다만 3D 스캐너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3D 스캐너로 360도를 회전하면서 촬영을 하면은 그 3차원 데이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맞춤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하는 거는 한 5분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추가로 줄자 같은 걸로 측정을 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하는 게 센서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를 부착할 곳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신호가 잘 나오고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센서 표시를 한 다음에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컬러 스캔 데이터랑 이제 3차원 형상도 같이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맞춤형 설계를 하는데 한 반나절. 그 다음에는 프린터로 뽑는데 길게는 하루, 적게는 이제 또 다른 반나절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하루 정도의 맞춤형 소켓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기 전이나 그 후에 이제 적절히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이분을 위한 손을 만드는 겁니다. 손이라는 건 사실은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기존에 있는 걸로 미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손가락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 손 쓰실지 작은 손 쓰실지 결정을 하고, 장갑 색상은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씌우면 되니까 손은 미리 만들 수 있고 이 소켓부를 맞춤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로 고객분께서, 절단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두 번째 날은 이제 착용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착용해보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이 소켓의 형상을 좀 조정할 수 있고, 이제 3D 프린터로 뽑았는데 3D 프린터는 참고로 이제 열로 녹여서 프린터를 압출해내가면서 적층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도 가능해요. 열로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하고, 만약에 아예 도면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도면을 수정해서 다시 뽑는 거죠. 그러면 또 몇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능한 경우 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가급적 이제 착용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손을 달고 이제 근전도 신호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법을 가르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예술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일단 전자예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손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단 장치라고 하는 이 손 부분은 이제 바꿔 끼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맞춤 착용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소켓이라 하는데, 먼저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손 부분은 움직이는 다섯 개의 손가락들이 있고 손가락 관절이 15개가 있으니까 이걸 조립하는 거는 정말 기계공학적인 부분과 이제 컴퓨터 전자공학 쪽 부분에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손가락들은 개별 움직임이 가능하고 개별로 교체가 가능한, 탈부착 가능한 형태라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먼저 일단 만들어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손가락을 다 붙인 다음에는 안에 있는 전자 회로와 연결을 시켜서 다섯 손가락이 함께 파지가 되고 이제 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개인 맞춤형 소켓이라는 것을 3D 스캐너, 3D 모델링 툴, 프린터 등등을 써서 맞춤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들이 이제 전자의술을 쓰기 시작한 후 뭐 달라진 점이나 제품에 대한 반응이 있을 텐데, 네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초창기 제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보면은 뭔가 제품의 이제 완성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그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한 아이 엄마분은 여성 센터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이게 보드 마카 같은 펜을 잡기가 용이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양손 절단 장애인이세요. 양손 양발 절단 장애인이세요. 그 약간 의료 사고로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다리는 의족을 착용하고 의수는 거의 안 쓰셨는데 저희 손을 쓰고 그걸 가지고 판서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네, 그런 모습에 저도 꽤나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제품 개발을 조금 더 해서 이제 중동의 요르단에도 이제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도 제작을 해서 많이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손 절단장애인 분들의 삶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건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양손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데, 양손에 의수가 생기고 나서는 한 손으로는 커피 먹고 한 손은 물 담배 피고 글씨도 쓰고, 예,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고 뭐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서, 다만 여전히 개선할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이제 제가 한 일이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만드로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일단 저는 사실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죠. 네, 여기 계신 저희 분들과 이제 저는 가급적 이 일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먼저 쓰러져 지쳐 쓰러지면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제가 생각할 게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이제 역할을 잘 구분을 하고 싶을 만한 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꾸준히 하고 싶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고요. 저 스스로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 저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제한된 자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벌리려는 것, 네, 그것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빨리빨리 일을 해서 저희가 아마 이렇게 일하는 회사는 별로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 아껴서 잘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자우수를 만들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혹시 언제가 있었나요? 어쨌든 이걸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일단 저는 사실은 저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본 적도 없고, 근데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배웠다고 할까요? 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들은 대로 그냥 뭐 만들고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제품화 시키는 과정을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인데, 그 와중에서 누군가를 돕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약간 선한 의지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좀 보태주고, 그리고 그 덕분에 배우는 것도 많아졌고, 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평생 그냥 오타쿠처럼 그냥 매니아처럼 살아갈 뻔 했는데, 그런 길로 갈 뻔도 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삶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었다고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보면은 이 일이 참 피곤하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것. 그러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된 제품들을 열심히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내는 수익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현재까지 그거까지 그걸 잘 못하고 있었어요. 개발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잘 판매를 할 인력도 없었고 개발에만 집중을 했었으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마케팅도 열심히 할 것이고, 이제 국내 시장은 어쨌든 제한적이니까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도 진출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미션을 달성하는 거죠. 예,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그런 원칙하에 약간 속는 셈 치고라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로 제품을 내가지고 필요하면 그들이 공격적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본인이 쓰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전자예술 보급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전자의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이상호 대표. 그리고 그런 그가 만들어 나가는 기업 만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그의 바람처럼 만드로는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넘어 꿈이 되고 있습니다.더 많은 절단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전자의술을 쓰는 그날까지 만드로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